내가 목적지를 향해서 신나게 반드시 그런 대가가 이제 따르거든요. 조금 이렇게 흔들리는 맹세코, 내가 하늘에 맹세코.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1994년 갑술생 개띠의 10월 운을 봅시다. 자, 10월 이 운이 그러네? 호랑이 등에 올라타고서 그냥 내가 목적지를 향해서 신나게 가는 그런 운이네. 자, 자신 있게 믿고 내가 하는 일에 그냥 올인을 한번 해봐라. 그럼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2등은 생각지를 말아라. 어떻든 간에 1등만 생각해라. 그래야지 내 좋은 배짱이 통하고 내 좋은 운의 결실이 아름답고 맛있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랫사람보다는 그 시간에 윗사람, 또 일반 사람보다는 혹시나 관청, 공직자 이런 분을 만날 기회를 더 만들어갖고 그런 쪽으로 사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반드시 그런 대가가 이제 따르거든요. 자, 그리고 이런 거 있네. 매사에 자신감으로 그냥 밀어붙일 적에 내가 지금 생각하는 투자금의 확보라든가 뭐 요런 것이 좀 잘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내 능력이거든. 그런데 이 능력에는 반드시 자신감이 따라야 돼. 우리가 그 어설프면은 상대가 절대 안 밀어준다. 그런데 내가 자신감 있을 때 상대가 나한테 넘어오니까. 자, 우리가 하늘 위에서 하늘에 그 빗물을 가둬두는 뚝방이 있어요. 그 뚝방에 빗물이 가득 차면은 이 뚝방이 좀 열려. 그럼 이제 그때 비가 와. 그 비가 단비, 감로수가 되겠죠. 바로 그런 달이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무언가를 해봐라. 다만 내 분수에 맞는 초심 있죠? 처음에 생각했던 거. 요거는 잘 내가 조절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뭐 이런 저런 얘기 또 했으니까 카드의 세계로 와서 한번 좋은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자, 어디 봅시다. 좋은 카드를 뽑아갖고 좋은 정께를 뽑아야 되는데 좋아요, 구독을 꾹꾹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자, 여기서는 요 숨어있는 카드 하나 뽑고 여기서도 어디 요 숨어있는 카드 하나 뽑아 봅시다. 여기서도 역시 숨어있는 이 카드 하나 뽑아 봅시다. 자, 이 카드는 어떤 얘기를 해주시나? 아유, 한일자네. 올리 유 오직 나가라 이거지. 양의 첫자고 시작입니다. 이 일자는, 한일자는. 자, 그리고 어디 봅시다. 녹. 이 녹자는 바로 이런 글자입니다. 이것은 천신입니다. 이자는 하늘을 나타내고요. 여기 소자는 일월성, 별, 달, 태양 뭐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천신입니다. 그런데 여기 새긴다는 녹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 새긴다는 어떤 나무에 새긴다, 돌에 새긴다, 아니면 내 마음속에 새긴다, 뭐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하늘에 새긴다는 것은 내가 맹세코, 내가 하늘에 맹세코, 뭐 이러이러하다 이럴 때 이 맹세입니다. 아주 굳은 의지를 가져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디 봅시다. 아유, 신자네. 이 신자는 원숭이 신자를 얘기합니다. 원숭이 신자. 자, 요것은 이게 있는 거야. 요 원숭이 신자를 하면 여기 갑옷 갑이 있고 또
말미암을 유가 있어요. 근데 이 말미암을 유자는 여자의 웃음 요자가 됩니다. 즉 갑옷갑은 굉장히 뚫기가 어렵죠. 일단 그리고 여자의 웃음요는 아주 부드럽죠. 뚫기 어려운 것과 아주 부드러운 것과 이건 양면성의 대표적인 글자입니다. 양면성. 그런 얘기가 되겠고 어디 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또 뽑아봅시다. 어떤 글자 어떤 카드가냐. 아유 열십자네. 동으로 갈까 나무로 가가 동서남북의 사방을 해니까 어떻게 되죠? 자 동서가 있고 남북이 있으면 여기 반드시 중앙이 생기죠. 무언가 중심에 어떠한 것을 지금 잡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뻗어갔으니까 지금 약간은 정신이 조금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이건 어떤 카드냐. 아유 남자네. 엄청 바쁘네. 자, 이 남자는 남녕남자를 얘기합니다. 남녕남자는 행운의 행자입니다. 근데 행운의 행자가 슬쩍 이 양팔을 늘어뜨리면 남자가 돼요. 자, 이러면 좀 게을러지죠. 자, 행운의 행자를 잡아라. 부지런히 뛰어라. 팔 들고 열심히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를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오로지 한 가지를 하늘에 맹세해라. 어떻게? 어떻게? 자, 내가 강하고 부드러움을 온 실력을 다 발휘해서 동서남북에 흩어진 것을 다 모은다 이거지. 그래갖고 부지런히 행운을 잡으러 나는 뛰어가야 되겠다 이거지. 즉 바로 그거예요. 흩어져 있는 모든 행운을 내가 다 끌어모아갖고 내가 내 그 덕을 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부지런히 뛰어라 이게 부지런히 한 가지의 하늘에 맹세한 그 맹세대로 부지런히 뛰면 그 행운을 당신이 다 잡을 수 있겠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아셨죠? 자, 좋은 운을 받아갖고 맛있는 행운의 과실을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